제가 하고 싶은 집콕데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해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는 시기다 보니까 뭐 좀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리스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젠임님의 셀프 케어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아예 뭐 스킨케어라던가 입욕, 뭐 다이어리 같은 거 되돌아보기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.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일어나자마자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한번 제대로 집콕 집순이 데이를 한번 보내봅시다. 스프레이를 계속 뿌려주다 보면은 좀 자세하게 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죽은 것들도 보이고. 쳐다봐. 제가 최근에 염색도 했기 때문에 머릿결을 좀 관리를 해주려고. 그 다음 체크리스트는 펌이 산책시키기입니다. 이제 펌이랑 나가봅시다. 다 걷는 분이야.
헐 별이야. 꺼? 입력할 때마다 쓰는 거. 선크림도 바르고 군데군데 컨실러도 조금 발라놔가지고 얼굴을 한번 싹 클렌징을 해주고 입욕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입욕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조금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 폼 같은 것보다 조금 더 보습감 있게 촉촉하게 남을 수 있도록 이 클렌징 밤 타입을 써줄게요. 샤인박에서 새로 나온 팜슈티컬 라인의 카밍 클렌징 밤. 카밍 클렌징 밤이고요.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샤베트 같은 느낌의 이런 컬러로 돼 있어요. 질감도 그렇고. 그냥 좀 가볍게 클렌징 할 때는 클렌징 밤 한 번만 해줘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확실히 다른 밤 타입의 제품이라고 하나? 덜 오일리에요. 너무 막 유분 폭발하는 그런 미끈덩한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오늘처럼 간단하게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눈 화장을 했을 때도 그냥 한 번에 다 지워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. 사실 그리고 요즘에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. 그래서 확실히 그냥 이렇게 편한 거 한 방에 싹 지워지는 거 그런 거 많이 써쓰게 되는 것 같아요. 허브 성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아로마 향기처럼 되게 기분이 편안해져요, 확실히. 당김은 없는데 부드럽게 클렌징 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각질 제거. 저는 피부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각질 제거예요. 이건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화장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놓은 그런 느낌인데 이걸로 그냥 동그란 상태로 이렇게 T존을 이마 이런 부분, 좀 뜰 수 있는 부분, 인중 부분, 그리고 턱 부분. 이 부분들에 제가 여드름도 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줍니다. 근데 너무 편해요. 마스크 끼니까 여기에 여드름이 잘 나더라고요. 그다음에 요거를 써줄게요. 뉴욕에서 제가 세포라에서 사온 이거 약간 클린 뷰티 브랜드거든요. 하이드레이트 앤 글로우 마스크팩인데 이게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써봤는데 이것 때문에 뭐 여드름이 안 난다 이런 건 없는데 아까 차앤바크 제품의 그 팜슈티컬 라인?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약간 좀 순한 느낌? 요즘에는 순한 느낌으로 제일 많이 쓰고 그냥 메이크업도 별로 안 하니까 그냥 피부 관리 좀 하자 싶어가지고 좀 클린 뷰티 제품들에 관심이 확실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책 준비물을 가져왔어요.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던가 이렇게 책을 그냥 읽기 쉬운 책을 읽는 편이거든요. 책 이 정도 남았는데 저는 쉽게 읽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간단간단한 에세이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입욕하면서 이거를 보려고요. 몇 장 안 남았었네요. 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책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이야기를 오히려 제가 들어주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뭐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완전 추천입니다. 입욕하고 나서 좋은 거 바르고 싶은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피부가 그냥 백지 상태 된 느낌이라가지고 좁쌀 여드름이 갑자기 빡 났어요. 꾸준히 밤에 하고 있는 거지만 좀 더 딥하게 딥하게 오늘 진정을 좀 시켜보려고요. 너무 피부가 안 좋아졌네요. 일단 에센스 토너 같은 걸로 그냥 수분감을 주려고요. 이마에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자주 나는 사람으로서
확실히 이거는 수분이 부족했을 때 많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정을 조금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앰플이랑 크림을 이렇게 수분감을 빡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을 한번 써볼게요. 앰플은 요 더마토리 프로 히얼샷 물광 앰플 요거를 해줄게. 보통 앰플을 이렇게 좀 스포이드 타입으로 짜주잖아요. 근데 요거는 약간 주사기? 주사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눌러주면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진짜 반복을 정말 많이 해요. 좀 이따가 보여드릴 크림이 있는데 그 수분 크림이랑 이렇게 두 조합으로 같이 쓰니까 이런 좀 짜잘짜잘한 햇빛에 비쳤을 때 요철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. 유수분 밸런스가 진짜 딱 맞아야 좋은 피부인데 그게 제가 이런 날은 유수분 밸런스가 좋았을 수도 있고 이게 깨졌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. 수분 젤 크림으로는 이 제품을 써줄 거예요. 이거는 아까 제가 클렌징 밤으로도 썼던 차인박 팜슈티컬 울트라 카밍 젤 크림이고요. 이번에 차인박에서 새로 나온 진정 처방 라인이에요. 팜슈티컬. 좀 재구매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이 크림의 제형들은 전부 다 젤이었어요. 근데 확실히 유수분 밸런스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앰플로는 속수분을 채워주고 이걸로는 보호막을 싹 씌워주는 자는 동안에 이 수분감들이 날아가지 않게. 원래 차인박 제품들이 프로폴리스 제품도 유명하고 하잖아요. 그냥 진짜 깔끔하게 뭔가 진짜 처방하는 느낌으로 그냥 그런 케이스의 느낌이었는데 좀 자연적인, 좀 순한 제품으로 만들어낸 제품 라인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케이스가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나무 결이 살아있는 이런 뚜껑으로 돼 있고요. 이것도 아까 클렌징 밤처럼 이런 연두빛, 알로에빛 깔 크림이라서 반투명한 느낌의 제형이 느껴지는 이런 크림이고요. 되게 젤리젤리한 느낌? 이걸로 인해서 사실 뭐 여드름이 아예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. 왔다 갔다 하잖아요, 사실. 근데 확실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진정이 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급할 때라던가 다음날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다던가 근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여드름이 났어. 그럴 때 이 조합으로 써주기가 괜찮더라고요. 알로에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빠르게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. 크림 이렇게 써주잖아요? 그럼 다음날까지 만졌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만졌을 때 되게 부들부들해요. 그리고 저는 이거 쓰고 나서 메이크업을 뭐 베이스 같은 거를 발랐을 때 이렇게 밀린다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. 발랐을 때 때가 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제품은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. 진정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제품으로 한번 꼼꼼하게 발라줬어요. 겉과 속까지 전부 다 수분을 좀 채워준 느낌이 들어서 두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써보고 있어요. 일단 뭐가 됐든 저는 일단 크림은 무조건 젤 타입만 쓸 거예요. 그냥 제 피부 타입에 젤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각질 제거해주고 마스크팩 바르고 수분 앰플, 수분 젤 크림 이렇게 발라줬습니다, 오늘. 진정을 시켜주려고 했어요. 수면팩 발라놓은 느낌처럼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발라주려고 해요. 카메라 화질들이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좀 민망하네요. 피로가 싹 풀렸네. 분위기를 내면서 힐링을 하고 싶어서 테이블도 여기 창가 쪽에 가까이 줬어요.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주문한 72색짜리 요거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며칠 전에 왔고요. 언박싱을 해볼게요. 리뷰 같은 걸 보니까 문교를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. 외국 해외 브랜드 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찾아보니까 한 10만 원대였어요. 저는 요거는 3만 원대로 샀고 헐 너무 예뻐. 아 진짜 근데 보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는. 이 색깔 아 너무 예뻐. 256번 딥 살몬 이거 이름도 다 적혀있네요. 예쁘죠? 제가 지금 입은 맨투맨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라이트 아주르 바이올렛. 오 아주르가 뭐지? 얘는 라이트 올리브. 올리브 컬러. 이 색깔도 진짜 예쁘다. 저희 집에 이렇게 큰 도화지가 있더라고요. 동생이 미술을 했어가지고 이게 몇 절이지? 8절인가? 4절인가? 하여튼 진짜 오랜만에 도화지를 꺼냈는데 이거를 당장
준비를 했고요. 하면서 약간 좀 배가 고파가지고 과자를 하나 꺼냈어요. 떡볶이 스낵. 전 일단 쪼맨쪼맨한 것들부터 그려볼래요. 전혀 지금 감이 안 와요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잘 모르겠어. 자기의 성향이 완전 반대되는 거를 좀 했을 때 사람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봤거든요. 디지털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예 반대되는 이런 좀 손으로 그릴 수 있는 파스텔을 한번 혼자서 그냥 끄적여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너무 못 그렸다. 너무 못 그렸네. 이게 막 엄청 칠하잖아요. 색깔들을, 예쁜 색깔들을. 이거를 하면서 그냥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하면 할수록 색감 욕심도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색감 이렇게 막 칠하고 하늘 색깔 같은 거. 이렇게 막 진짜 하늘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힐링돼. 진짜 컬러 테라피 같은 느낌. 팬데믹 상황이 끝났을 때 다행히 잘 지나갔을 때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거예요. 폼이야. 같이 적어볼까 우리? 자, 위시리스트. 내 동생이 지금 고3이라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 작년에는 못 갔거든요. 그래서 해외여행으로 어디 뭐 좋은 데를 가자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하와이를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. 저도 한 번도 안 가고 제일 큰 소망으로는 하와이 여행 가기.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좀 좋은 추억을 또 만들고 싶어요. 제가 뉴욕을 같이 여행을 갔었던 친구랑 원래 런던을 진짜 가고 싶었었거든요. 설 연휴 때 내려갔을 때 제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.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런던, 영국을 가서 여행을 가는 거. 영화 보기.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가 조커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영화관 가서 본 게 마지막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못 본 지 영화관을 아예 안 간 지 한 5개월이 됐어요. 5개월이 돼가지고 가족 사진은 사실 뭐 지금도 찍으라고 하면 찍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고3 동생도 있기도 하고 부산, 서울을 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좀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그때 찍고 안 찍어서 오랜만에 한번 또 남기고 싶어요. 저도 이제 30대고 하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리마켓을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고 싶거든요. 플리마켓에서 많이 보여드려야지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예쁘게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. 마켓 자체를 못하니까 끝나면은 플리마켓을 진짜 꼭 하고 무조건 플리마켓을 하고 네 잘 해내고 싶어요. 지금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냥 낙서하듯이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. 다음에 투두리스트는 멍 때리고 노래 듣기입니다.
same mistakes. I know that you don't. If there's no one beside you when your soul embarks, then I'll follow you into the dark. Then I'll follow you into the dark.